공화국 선수권 대회가 개막됐습니다. 개막식이 12일 청춘거리 런구경기관에서 있었습니다. 내각 부총리 김성경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 체육인들, 평양 시민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개막사를 체육상 김일국 동지가 했습니다. 연설자는 모든 선수 감독들이 경기마다에서 다양한 경기 전법과 전술들을 능숙히 활용하고 평시에 련마한 체육기술과 고상한 경기 도덕 품성을 높이 발휘할 때 대해서 강조하면서 공화국 선수권대회 개막을 선언했습니다. 노래 빛나는 조국이 조각되는 가운데 선수권대회 상징 깃발이 개양됐습니다. 선수들의 분열 행진에 이어서 남자 3인 런구 경기와 여자 3인 런구 경기가 있었습니다.